자, 일반각과 호도법입니다.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서 각은 몇 도에서 몇 도까지밖에 없어? 0에서부터 360밖에 없지, 그치? 근데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60을 넘는 각도 있어요. 근데 다만 표현이 어떻게 되는 것뿐이야? 이게 이제 360이 한 바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390도를 표현하려면 한 바퀴를 돌고 30만큼을 더 가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한 기준선, 무슨 선? 기준선. 얘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 시초선. 아, 이게 시초선. 알겠지? 시초선 보통 그냥 X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점에서 양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선, 이렇게 보시면 제일 간단해. 알겠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만약에 얘가 해보자, 30도라고. 뭐라고? 그러면 이 선은 움직이는 선이야. 무슨 선이라고? 움직이는 선이 바로 뭐냐면은 동, 경, 이럴 동경. 뭐라고? 동자는 움직일 동, 경자는 기울일 경자.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기울이면서 움직이는 거, 이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동경.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면은, 우린 지금까지 얘를 30도라고만 얘기를 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실제는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몇 도가 되는 거니? 390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두 바퀴를 돌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는 700 뭐가 되겠어? 50이 되겠지. 맞아요? 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각들이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각을 그냥 뭐 0도에서 몇도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일반화 시켜가지고 표현을 하겠다. 그게 일반각이라고 그래, 그걸. 알겠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60n 플러스 알파 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어? 이게 360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 얘들아? 한 바퀴 개념이 되겠지. 여기 있는 n은 뭐냐면 n은 정수야. 뭐라고? 선생님, n이 정수란 얘기는 마이너스도 그러면 포함 되겠네요? 그렇죠. 그 마이너스는 뭐냐면, 이런 의미야.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 양의 방향. 무슨 방향?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것도 있겠어? 반대 방향도 있겠지? 그러면 이건 무슨 방향? 음의 방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뭔 소린고 했더니, 얘를 우리는 30도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건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간 마이너스 330도일 수도 있겠지. 오케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360n 도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n 값이 만약에 0이라면 30도가 되겠지. n 값이 만약에 1이라면 뭐가 되겠어? 390도가 될 것이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그때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3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러한 수많은 각들은 모두 다 동경이 뭐한 거냐, 얘들아? 같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실은 오늘 수업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그런 것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뭐 보기 문제 뭐 이런 거 한번 뭐 이렇게 나타내 봐라, 그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뭐 120인가 120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각도기 가져와서, 각도기 없으신 분은 다시 사세요. 문구점 가서. 뻥이죠? 그냥 그려 보시면 돼요. 자, 390도, 390도는 뭐 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그렇지. 한 바퀴 돌고, 즉, 360 빼면 되겠지. 그러면 30도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알겠어? 마이너스 60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60은 여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60. 이쪽 방향으로는 몇 도? 300도, 이렇게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그냥 그렇다 하세요. 선생님, 그냥 그렇다 하라고, 그냥 그렇다 하면 돼, 진짜.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해. 눈 부릅뜨고. 꼭 그렇다 하는 거에 목숨 걸고 또막 파지 말고, 나왜 이거 궁금해, 뭐 유튜브 찾지 말고. 또 하는 걸 해, 이거. 하는 걸 하라고 막, 쓸데없는 거 유튜브 찾아가지고 막. 자, 일반각. 일반각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어떤 각이 이제 이렇게 벌어진 정도가 있겠지. 이 벌어진 정도 우리가 알파도라고 하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뭐 하겠다?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야. 어떤 각이 있으면, 360도 곱하기 n, 알겠어? 곱하기 알파각. 알파는 실제 동경이 움직인 만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죠? 뭐 그렇대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별거 없어요.
자, 사분면의 각. 사분면의 각이라는 우리 사실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 4사 여러분 알아 몰라. 다 알아. 그치? 그럼 1사분면은 360n을 만약에 뺀다면은 몇 도에서 몇 도까지? 0보다는 크고 90보다는 영어 90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 x축, y축은 4분면에 포함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0에서 90. 얘는 뭐야? 90에서 180, 180에서 270, 270에서 360. 그렇대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대요.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대요. 자, 호두법. 호두 과자 먹을 시간이네요. 왜, 왜? 어, 자, 호두법. 호두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잘 봐. 이 얘기야. 도를, 뭐를? 도를, B로. 뭘로? B로. 나타낼 거야. 나타낼 거야. 네. 나타낼 거야. 이렇게. 알겠어? 이게 호두법이야. 알겠니? 네. 자, why. 왜? 궁금하잖아. 네. 왜 그러냐면, 자, 도는 얘들아, 이제 뭐냐면, 원이지, 원. 네. 원을 360 등분을 했어. 어. 아, 네. 했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를 뭐라 그래? 그 하나를 이제 1도라고 이제 기준을 잡아준 거야. 네. 그럼 30도라는 거는 어떤 30이라는 게 길이 단위니? 무게 단위니? 아니면 뭐 어떤 비 단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결론은 이 도라는 거는 계산해서 뭐 할 수가 없어? 길이나 이런 거하고 섞일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 호를 구하는데 이 호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더니 너희가 보통 어떻게 구해? 뭐 우리가 파이지 파이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뭐 3파이, 2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했잖아. 이 길이를 30도, 40도 이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렇게. 왜 그렇게 못 했냐? 도는 뭐가 아니니까 길이 단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길이 단위나 넓이 단위나 이런 거에 도를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도로 표현되는 계산에서는 계산 자체가 제한이 많이 걸려. 특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가장 먼저 뭘 배웠어요? 루트. 뭘 배웠어? 루트. 무리수를 배웠지. 사실 이 무리수를 왜 배웠냐?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배운 거야. 그럼 왜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킬 거냐? 그래야 최종적으로 1학기 끝 단원이 뭐였어? 2차 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범위라는 게 뭐가 되니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중2 때는 왜 그러면은 1차 함수 실수 범위인데 왜 안 했습니까? 아직 그때는 대굴박이 멍청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3 정도 됐을 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 해졌을 때 그때 이제 배운 거야. 알겠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는 왜 배우냐?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이제 넘어갈 거야? 삼각함수로 넘어갈 거야. 그럼 삼각함수라는 게 y는 sin x 이렇게 돼 있거든. 땅근 이렇게. 알겠어? 네. 그러면 이 X에 누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바로 이 호도법에서 만들어진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X, 이렇게 Y. 결론적으로 호도법은 결론적으로 B인데 이 B는 결국에는 길이 단위나 넓이 단위에 뭐 할 수가 혼용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자, 길이가 자 AB의 길이하고 A 그 OA의 길이하고 OB의 길이가 1대1에 OA가 있고 OB가 있어. 알겠어? 네. OA, OB가 이렇게 있어. OA와 OB는 봤더니 OB의 길이가 OA 길이의 1대2란 얘기야. 네. 그런데 OA 길이가 5cm야. 그럼 OB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 그 5cm에다가 곱하기 2. 즉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이용해서 뭐가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이제 다양한 원에서 이루어진 그 각이 변함에 따라서 당연히 막 호의 길이도 변하고 넓이도 변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변하는 게 있는데 그 변하는 거를 도가 있으면 이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이 도로 표현되어 있는 예를 갖다가 뭘로? 이 라디안이라고 이제 하여튼 써 있긴 한데 이러한 호도법을 이용해서 뭐할 거야? 표현을 할 거야.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b라는 단위는 얘들아 길이하고 바로 곱하기로 섞여 가지고 길이로 구할 수가 있어. 넓이와도 마찬가지지. 어떤 a라는 넓이와 b라는 넓이가 1:2야. 그러면 a라는 넓이가 10이다. 그럼 b의 넓이는 얼마냐? b의 넓이는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1:2라는 b라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할수 있어? 20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생각보다 우리가 b는 굉장히 많이 사용돼.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b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던 처음 사용했던 적이 언제인지 아니? 사실은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야.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뭐야? X 증가한 길이와 Y 증가한 길이. 그게 b야. X 증가한 길이 대 길이 대 Y가 증가한 길이 b야. 길이 b. 기울기가 그러니까 뭐야? 그게 b야, b. 근데 사실 이제 뭐 이거를 사실은 중2 때 처음 배울 때 이런 관점으로 명확하게 배우면 사실은 훨씬 더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잘안 가르치지. 쌤들도 잘 몰라서 그래. 나도 잘 모르고.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뭘 사용하지 않겠다? 각을 사용하지 않고 각 대신에 그러니까 30도 대신에 무언가를 사용하겠다. 그 얘기야. 120도 대신에 무언가를 사용하겠다. 180도 대신에 무언가를 사용하겠다. 그 무언가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파이. 오케이. 자, 여러분 파이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그 3.14의 의미가 뭐야? 그 뭐지? 먼지를 비었나? 그치. 뭔가 하여튼 B야. 그치? 어. 자, 그거부터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 이렇게 있어. 뭐가 있어? 원. 원 이렇게 원. 그쵸? 자, 그러면 자, 얘가 뭐야? 얘가 지름. 그치? 그럼 얘가 지름이고 이원 둘레를 뭐라고 불러? 원주 이렇게 불러. 원주. 알겠어? 그러면 3.14라는 게 뭐냐면 이 원주를 뭐를? 원주 원 둘레를 뭘로? 지름으로 뭐한 거야? 나눈 거야. 알겠니? 자, 여러분 원 둘레 뭐라고 알고 있어? 2 파이 r이라고 알고 있어? 안 알고 있어? 알고 있지? 원 둘레가 뭐라고 얘들아? 2 파이 r.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름이 뭐야? 지름 2r이지? 2r.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원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게 이거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게 뭐3.14 얼마 얼마라고 기네스북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 끝자리 뭐 지금 현재 뭐8000 몇자리까지 외운 게 1등이래. 이 숫자를 8000 몇개 외운 거야 이렇게. 당신 도라이 봐라 진짜. 기네스북에 올리면 상금 상금 맞아. 아, 왜요? 나 9000자리까지 해봐야지. 상금 받아. 많이 자, 받아요?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생각보다 적지 않게 받아요. 근데 얘들아 9000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에서 9000 몇개 외웠다고. 8000 몇개 외웠다고. 3.14 뭐159 이렇게 가거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해서 8000 몇 개를 외웠다. 당연히 규칙 없지. 무리수니까. 우리가 배웠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배웠어? 순환하는 무한소수. 그건 점두개 찍어가지고 이제 그게 있잖아. 무리수는 뭐야? 순환하지 않는, 즉 규칙이 없는 거야. 그걸 8000 몇개 외운 거야. 이 정도 근성이면 뭘 해도 잘 됐을 것 같아. 통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어쨌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히만 이 3.14의 의미가 뭐냐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뭐가 있어? 뭐 같아? 중심, 그렇지?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뭐라고 부르지? 반지름 R이라고 부르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와, 이 반지름의 길이와, 이 길이만큼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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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알아듣고 쉬요?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구부러지긴 했지만 똑같아. 피면 똑같다고. 그러니까 펴면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되는? R이 되는. 이렇게. 어, 있겠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게 얘를 우리가 불러 1이라고. 뭐라고? 1. 즉, 아, 이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의 길이가 뭐가 다 같다. 정확히 말하면 B가 몇 대 몇이다? 1대 1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도 있겠지. 얘도. 얘도 뭐야? 1.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만큼을 우리는 1이라고 부르고 이만큼을 뭐라고 부르겠어? 2라고 부르겠지. 정확히는 얘를 1 라디안이라. 라디안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 핸드폰 보시면 RAD라는 단위가 있어요. 핸드폰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사코탄 생기지? 거기 RAD라는 단위가 이게 라디안이라는 단어야.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쉬운 것만 하니까 그냥 라디안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썼던 60도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60분법이라고 배워. 뭐라고? 60분법. 어, 나도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60분법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게 60분법하고 얘하고 차이는 뭐냐면 얘는 반드시 뭘 표시해야 돼? 도를 표시해야 돼. 얘는 도를 표시를 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는 알파 도라고 표시를 하고 얘는 세타라고 표시합니다. 그냥 관용이야. 관용. 관용적인 표현이야. 알겠지? 어쨌든 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호도법에 생각하면 호도법. 즉 라디안 단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이 1 라디안, 즉 2를 갖다가 호도법으로 그 60분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57도 얼마 나와요. 그냥 그렇대요. 알겠지? 그러니까 60도보다 조금 뭐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1 라디안, 얘가 여기까지가 2 라디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57도니까 뭐가 있겠어? 3라디안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180까지는 안 갔겠지? 3라디안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아 사실 이 각에서는 얘들아 우리가 이제 실제 수에서는 뭐 10, 100, 1000이 뭐에 중요한 포인트잖아. 왜? 우리가 사용하는 게 10진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10진법이기 때문에 10, 100, 1000이 중요한 수가 이게 좀 완전수래. 완전수. 무슨 수? 완전수. 이렇게. 어, 그런데 각은 그게 아니잖아. 각은 어떤 게 좀 이렇게 완전해? 360. 그 다음에 그거를 반으로 쪼개? 180. 그 다음 또 반으로 쪼개? 90. 약간 이런 것들이 모은 거 아니더라? 약간 완전 각이라 그래. 알겠어? 그래서 180도에 대한 뭐가 필요해? 호도법의 값이 필요한 거야. 알겠니? 그랬더니 3.14 이게 딱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할 거냐? 아, 180도를 뭐라고? 파이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와 반지름 사이에 뭐라고? 비야, 비.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57도를 57도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냥 1이라고 표시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냥. 알겠니? 네. 어, 그리고 180도를 180이라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표시하지 않고 뭐라고 표시하겠다고? 파이라고 표시하겠다고. 파이. 알겠어?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자, 호도법이 조금 궁금한 친구는 유튜브 영상 치면은 한 뭐 15,000 몇 가지 나와요. 어, 그 말은 농담이고 어쨌든 많이 나와. 그러니까 궁금하면 그냥 해봐. 찾아 읽어봐. 그게 중요한 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아 파이라는 친구가 몇 도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도를 갖다가 이 비의 단위로서 뭐 하겠다? 바꾸겠다. 그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들이 여러 개 있죠. 무슨 각 알고 있습니까? 그치. 뭐 30도도 알고 60, 40,
60도도 알고 45도도 알고 뭐 90도 이런 것들 알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뭘로 표현할 거냐? 다 파이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왜? 자, 180이 30이 되려면 여기다 뭐 곱해준 거야? 6분의 1 곱해준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다 뭐 곱해줘야 돼? 똑같이 6분의 1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6분의 뭐가 되는 거야? 파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 3분의 파이. 잘하네. 얘는 4분의 파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서 암기법. 얘가 사잖아. 그래, 안 그래? 사자. 어우, 그쵸? 그러면 얘도 무조건 4야. 뭐라고? 4. 어, 4는 무조건 4끼리 만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여기가 3일 때가 얼마야? 6. 6일 때가 얼마야? 4. 공통이 바로 뭐냐? 이 18 만들기. 뭐 만들기? 18. 어,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30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18이 만나야 되니까 결국에 얘가 3하고 6이 짝꿍 개념을 보는 거예요. 짝꿍 개념. 30도 6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이렇게. 아시겠어? 그 다음에 45도는 무조건 뭐라고? 4분의 파이. 그러면 끝나. 그러면은 선생님 120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그럼 120도는 30의 배수하고 60의 배수를 생각을 하면 돼. 120은 30의 배수, 60의 배수가 다 되겠지? 다 되는 거는 60의 배수로 계산을 하는 건데. 알겠어? 그러면 60이 몇 개? 두 개. 60은 뭐라고? 3분의 파이 곱하기 2. 3분의 2파 이러면 끝나겠네. 어, 자, 그럼 한번 연습해보자. 150도는? 30. 150은 60의 배수는 안 되잖아. 네. 30 배수만 되지? 네. 30이 몇 개? 5개. 30은 아, 6분의 파이 곱하기 네. 5개. 6분의 5파이 이렇게. 알겠어? 자, 135도는? 135도다. 5가 걸렸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무조건 45도. 무조건 45도. 알겠어? 45가 몇 개? 3개. 그러면 4분의 파이가 3개니까 4분의 3파이. 오케이?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각들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는 이런 각으로 우리는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거야. 알겠니? 뭘로 부를 거야? 이렇게 부를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삼각함수를 만나게 되면 X축이 이렇게 쭉 있을 거야. X축에 그러면은 뭐가 표시되냐? 이런 게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원래는 1, 2, 3 이렇게 표시했잖아. 일반 함수일 때는 그치? 삼각함수일 때는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가 약간 1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은 사실 한 것 중에 뭐 일반각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알았어. 그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파이는 몇 도다? 180이다. 그래서 우리는 30도, 45도, 60도. 그치? 그 다음에 뭐 그거하고의 배수되는 각들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뭐가? 어? 그러면 35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35도. 어. 그 생각 못했네? 자,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 얘들아 보니까 뭐라 그랬어? 180이 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면 얘가 1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얘를 뭘로 나누면 돼? 80.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결론적으로 1도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180. 180분의 파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쌤이 아까 몇 도를 말했어? 30. 35도를 말했잖아. 네. 그럼 여기다 뭐 곱하면 돼? 5 곱하면 되겠지. 오. 되겠니 안 되겠니? 그래도 35도라는 거는 180분의 35파이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 여러분이 특수각이 아닌 일반각을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알겠지? 왜? 우리는 고등학생이잖아. 알겠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호도법 어쨌든 열심히 잘 이렇게 보시고요. 쌤이 여기서 말한 거 호도법과 60분법과의 관계 이게 있네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이거야. 파이는 뭐다 얘들아? 180도다. 그러니까 1도는 뭐다? 180분의 파이다.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특수각들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겠니? 네. 270도가 얼마야? 그러면 아 270도는 60의 배수는 아니잖아. 네. 그런 거는 좀 알죠? 네. 그러면 30도가 몇 개야? 9개. 그렇지? 네. 그럼 30도가 뭐야? 6,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래 안 그러면 6분의 몇 파이? 9파이. 9파이. 야 그럼 2분의 3파이. 3파이. 이러시면 된다는 뜻이지. 그럼 우리는 이제 웬만한 값들은 다 이제 쉽게 그러니까 이거 뭐 굳이 암기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냥 그러한 흐름대로만 하면 되고 딱 선생님이 하나에서 출발한 거예요. 뭐에서? 파이는 180이다라는 거. 알겠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값들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 3하고 6이 짝꿍 지어주면 된다고. 30도가 나오면 30도가 나오면 6분의 파이. 60도가 나오면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45도는 무조건 4분의 파이. 나머지 각들은 그거의 몇 배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예. 자 보세요. 자 15도 엥? 15도는 이거 뭐지? 호호. 자 근데 15도 이런 거는 선생님이 아까 말한 1도가 뭐라 그랬어? 어 그렇게 이제 활용해도 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 대골밥을 굴려보면 30도의 뭐야? 절반. 30도가 뭐야? 6분의 8. 그러면 12분의 8 이런 것도 해야겠지. 천재다. 그 다음에 120도는 아까 말한 대로 60도가 몇 개? 2개. 그러면 3분의 파이인데 3분의 2파이. 오케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그러면 몇 도냐? 이 얘기. 알겠지? 이거를 갖다가 도로 고칠 때는 더 쉬워요. 파이에다가 뭐만 집어넣는데? 180만 쏙 집어넣고 나. 여기다가 180만 집어넣으라고. 아 파이가 180이니까. 어. 맞아요? 네. 어. 180 집어넣으면 약분하니까 얼마야? 3, 7에? 21. 180 집어넣으세요. 6, 5? 30. 어? 뭐 개꿀이잖아. 뭐야? 부채꼴의 호와 넓이를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 좀만 이따, 아니, 다음 시간에 하는데, 일단 넘겨봐. 응.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이키 문제 하나라도 풀고 가자. 자.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다음 가게 동경의 위치를 좌표면 나타내래.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럼 얘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항상 동경은 얘들아 0에서 360 사이에 표현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야. 네. 긴장하지 마. 이렇게 이제 당연히 0에서 360 안에 있는 가게, 아니 그 밖에 있는 가게겠지.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에서 360, 360보다 크다. 360씩 빼면 돼, 그냥. 끄자면 돼요. 그럼 빼면 얼마예요? 120. 그리면 돼요. 자, 930. 360의 배수만큼 끄집어내면 돼요. 720 정도 끄집어내면 되겠지. 네. 그리면 돼요? 네. 마이너스는 어떻게 할까요? 더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네? 더하면 된다고, 더하면. 360씩 더하면 돼요? 네. 360 더해서 해결 안 되지? 네. 720 더해서 해결 안 되지? 그러면 1080을 더하면 되겠지. 알겠어? 결론적으로 0에서 360 사이를 벗어났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플러스면은 뭐하면 돼? 빼면 되고 마이너스다 뭐하면 돼? 더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어요? 네. 4번까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쭉 한번 해보시고 여기 봐봐. 자 발전 문제. 다음 중 주어진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구하는 것으로 잘못된 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는 뭐 하라는 얘기니? 더해서 260이 나오냐 그 얘기잖아. 오케이? 네. 당연히 여기다가 얼마 더해야 되겠어? 720. 720까지는 해결이 안 되겠지. 720 다음 1080이야. 네. 1080 다음 1440이야. 굳이 외울 건 없고요. 그냥 더해보면 되겠지. 안 나와요 이거.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 군지한고 정도 가야 나와요. 그럼 전화도 보세요. 얼마나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자, 이거 뭐 하면 돼? 360 더 하면 되겠지? 네. 그럼 뭐 200 나온 거 알지? 네.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 이거 730이야. 720 빼면 되겠지? 네. 그러면 10도 남았네. 네. 꼬랑지만, 그냥 꼬랑지만. 알겠어? 네. 어? 또 얘는 뭐죠? 얘는 호도법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자, 파이가 몇 도? 180. 그러면 360은? 28. 뭐라고? 28. 그러면 얘가 360N이라고 원래 표현한다 그랬지? 네. 얘는 오늘 배우자마자 사라졌어.
안타까운 애예요. 근데 마지막에 사라졌어. 1회 등장하고 안녕 사라지네요. 아역배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호두봉을 어떻게 끊으면 되겠어? 당연히 2N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2N파이.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 선생님 얘가 2N파이일 때 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생각을 해봐. 우리가 뭐를 더해주냐면 2파이씩을 더해주거나 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360씩 더해주거나 뭐라 그랬어? 뺀다고 했잖아. 그 360이 호두법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들아? 2파이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한다는 거는 잘 들어. 쌤이 하라는 대로 해.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한다는 건 2파이를 더한다 생각하지 말고 분모를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분자끼리 더 계산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얼마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 12파이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분모가 6이잖아. 2파이 더하는 건 6분의 12파이 하는 거잖아. 어차피 12파이라고 말 7파이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해되겠어? 어, 그러니까 6분의 5파이 맞아 안 맞아? 맞아. 이렇게 보면 된다고. 분모가 3이면 6파이, 분모가 6이면 12씩 굴러가는 거고, 분모가 4면 8파이씩 굴러가는 거고. 알겠어? 네. 어, 분모가 3이다 그러면 얼마씩 빼거나 더하는 거야? 6씩 빼거나 더하는 거지? 네. 그러면 12개 빼면 되겠네. 3분의 8. 그래. 알아들으시겠죠? 네. 별거 없네. 이 얘기는 시간 오래 걸려. 여기까지.